예, 여러분, 12번 이제 독해 들어갔는데요. 독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걸다 읽으려고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파워 리딩이라는 책에 보면 핫스팟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핫스팟은 여기 빈칸을 넣어라 그러면 그 근처를 열심히 보자 이러는 거예요. 자꾸 눈이 흘러다니고 아래도 보고 이럴 것 같으면 형광펜을 아예 여기다 칠해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 볼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읽어보면요. Most students are unwilling to 이런 부정어 주의해 주시고, 믿지 않으려 그래요. 이 대절을 믿을까 말까, 아, 믿기 싫어. 사실은 이게 사실인데 믿지 않으려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게 말하죠. 근데 선생님들은 사실 인간이란 말이에요. With human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안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도 인간이고, 인간의 뭔가 부족함들이 있다는 걸,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갈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주실 수 있죠? 그런 연습을 평상시 하는 거예요. 약점에 해당한 부정적인 말이 뭘까? 이렇게 보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 단어를 아마 모르실 텐데, 모르시는 분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혹독한이라는 형용사예요. Severe가 혹독한이고, Pearl라는 거는 관통한다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혹독한 상황을 끝까지 가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시면서 Perseverance를 많이 발휘하셨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기 약점이라는 게 되게 분명한데, 좀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 뒤를 좀 읽으시고, 사실 내용이 되게 분명하다 싶으면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혹시 찍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뒤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핫스팟이 어디냐면, This proverb has the same message as the English proverb 하고 따옴표. 이 부분을 열심히 보면, 여기 proverb란 말은 알아야 돼요. 속담. 이 속담이라고 한건 앞에 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한 속담이고, 이 속담과 뜻이 같은, the same한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the same이라는 말을 똑바로 읽으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을 읽으면 Son, remember the ancient proverbs which I have taught you?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적 있지? 만약에 네가 A man of one-eyed man 눈 하나짜리 땅에 가면 한눈을 감아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조인해 이렇게 됐으니까 따로 놀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가면 너도 그렇게 해. 이제 여기서 정도 내용을 충분히 알 돼서 선택항을 가보면 이제 birds of a feather 여기서 이제 어가 하나의 깃털 이러함은 같은 깃털이다 이렇게 이제 뜻이 된다고들 문법책에 종종 나오는 그 속담이에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flock이 떼지어 다니다라는 이제 파워드의 표지어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떼지어 모이니까 뭐 초록이 동색이다 뭐 비슷한 애 유유상종 이런 얘기죠. 밑에 보면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이게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러니까 한눈짜리 동네로 가면 자기도 한눈이 되라.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일치하지 않는 이런 세부사항 문제가 나오면 여기 핫스팟은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 읽고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나온 주제를 근거로 선택항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보면 연도는 이러하고 대략 시간은 이러한데 여기 역시 경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응했는데 to a strong armed robbery 하니까 글의 주제는 강한 이런 무기를 사용한 강도질 이런 범죄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범죄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위치에서 발생했다라는 건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선택항을 가서 내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요점을 보는 거예요. 강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Robbery. 용의자는 두 명의 남자예요. 이 숫자를 확인하면 되겠고, 강도 사건의 피해자는 20대의 백인 여대생이에요. 용의자 중한 사람이 유클리드 길가에서 잡혔다. 이거 이제 용의자가 잡혔는지 봐야 되겠고, 피해자는 순순히 죽었고 다치지 않았다. 그럼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지만 이제 대략 이제 이게 강도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니까 좀 읽으면 되겠죠. 저는 이걸 알기 위해서 결론을 읽으면 많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 부분들이 좀 결과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요. 여기 봤더니 이게 용의자죠. 용의자가 북쪽을 향해 도망을 쳤어요. 유클리드 여기 나왔네요. 유클리드 그렇죠? 유클리드에서 그다음에 희생자는 다치지 않았고요. 이 얘기가 맞다는 얘기죠. 경찰이 그 지역을 수색했으나, 그러나 그 용의자들의 위치를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용의자 둘이겠죠, 아마도? 왜냐하면 이 문장이 틀려 보이니까요. 여기, 이 문장. 용의자가 잡혔다 이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서 말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벌써 답이 나왔죠. 이렇게 먼저 주제 찾으시고 그다음 선택항으로 가서 주제하고 선택항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인 위치에 찾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독해 문제 풀기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일치, 역시 일치 문제고요. 일치하지 않는. 역시 첫 문장을 잘 읽고 그다음 선택항으로 가겠습니다. 첫 문장, 이 outdoor 이런 말이 보여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 이런 글자가 안 보이죠. outdoor.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등산할 때막 엄청 잘 차려입잖아요. canvas fabric. 이게 천이라는 말인데 모르시는 분이 꽤 있었겠지만 요걸 잘 잡으시는 거예요. 그 fabric이 can easily become moldy.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due to the water, sun and other elements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등산복이 어때지냐 이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낡게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등산복이 몰디해지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여기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이 문장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선택항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캔버스는 자연적인 요소들 때문에 여기 자연적 요소란 아까 말했던 워러나 또는 선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곰팡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아마 몰디라는 말과 같겠죠?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벌써 첫 문장을 통해 이 얘기가 맞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2번. 캔버스에 왁스 덩어리를 문질러 방수 효과를 줄수 있다. 그럼 왁스를 문지르면 방수를 할것 같아요. 확인을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대략 맞고요. 3번. 방수 캔버스. 벌써 이제 방수 얘기가 나왔는데, 왁스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뭐다 좋기만 한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맞을 것 같다. 그다음 4번. 왁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리콘 스프레이가 더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그것도 좀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들 1번은 고민할 게 없고, 왁스는 사용하고 왁스 방수 이것도 고민할 게 없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지 또 실리콘 스프레이가 이러한지 이것만 알면 되겠죠. 요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올라가서 읽어보면 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요. This mold, 곰팡이 is impossible to remove and can ruin the fabric. 이런 말 파워드 표제어입니다. 이것도 파워드 표제어예요. 여러분 진짜 파워드 단어 500개밖에 없는데 아, 물론 이제 부가어가 많이 있긴 있지만 500개만 제대로 외워도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읽을 수 있어요. 천을 망칠 수 있고 그러면 이 루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You need to waterproof the canvas에서 waterproof, 방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One method is to use blocks of wax가 나왔고요. Rubbing blocks of wax on your canvas. 이게 이제 문지르다란 말이에요. 문지르는 거는 그것을 자연적으로 방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면서 앞에는 이제 좋은 얘기였으니까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Wax can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fabric 해서 모양이 이상해진다. Another problem with egg wax i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small areas 해서 작은 데까지 다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실리콘 스프레이를 쓰는 거다. 이 스프레이가 inexpensive하다. 여기 요 in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답이 확실하게 4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일치.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요. 첫 문장에 이걸 열심히 읽자. The reason emotions have a powerful effect on our performance is that emotions have adaptive value. 이걸 잘 열심히 읽으면 이 글은 emotion과 그 다음에 퍼포먼스와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기분 좋으면 시험 보는 아침에 기분 좋으면 시험 되게 잘 보고 기분 나쁘면 잘못 본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또 감정이란 adaptive value가 있다. 적응을 한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상황에 적응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아침에 시험 기분이 어떠셨는지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기분이 좋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사실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 보러 갈때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영어 시험지를 딱 접했을 때 이런 좋은 이모션이 생기도록 기본 공부를 튼튼히 하는 거. 그런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누구나 동의할 만한 얘기들. 그런 것이 이 시험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 무슨 사탕 발림 같은 얘기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 뭐 어떤 과목이든 말이죠. 특히 이제 영어가 다들 관건이라 하잖아요. 그럴수록 정말 중요할수록 무거운 일일수록 큰일일수록 그 기본에 충실한 그런 것이 결국은 이긴다는 건 되게 분명합니다. 자, 감정, 좋은 감정이 생기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우선은 아주 튼튼한 공부가 필요한 거였어요. 다시 문제에 들어올게요. 감정과 수익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제 선택하는 가서 요점이 뭔지 볼게요. 걱정과 준비성은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틀린 얘기예요. 걱정을 하니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하는 틀리고, 감정은 우리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걱정은 과업에 집중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금 여기 보면 과업이 퍼포먼스죠? 걱정이라는 감정이 좋을 수도 있다. 얘기는 뭐 거의 맞는 얘기죠. 그다음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걱정을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걱정하고 준비성에 상관이 있으며 걱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며 과업을 집중하는 데 좋은 수단. 이게 다 선택항을 보면 본문에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답은 그래서 3번인 거예요. 본문 좀더 확인하시든지요.